계속 소화가 안 되는 게 반복이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가 너무 안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죠. 입이 즐겁게 우리가 단짠단짠 먹방도 유행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위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탈이 잘 생기세요. 그럼 이렇게 위장에 탈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편안한 위장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위장이 탈이 나면 한 끼를 딱 굶고 대변을 쫙 빼내면 됩니다. 우리 위장이 좋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 음식들은 내려가면서 계속 자극 되면서 체기가 더 생기고 또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끼를 딱 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굶으면 기운이 빠지면 우리 미음이나 죽이나 요플레 같이 부드러운 음식들을 좀 드셔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변을 쫙 빼내셔야 돼요. 대변이 가득 차 있으면 가스가 차면서 더 더부룩하고 더 힘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끼 딱 굶고 대변 쫙 빼내고 이렇게 준비 기본 세팅이 딱 됐다면 우리 소화제를 드셔주시는 거예요. 소화제, 집에 있는 아무 소화제나 다 좋아요. 뭐 소화효소제도 좋고, 그 다음 위장관 운동시키는 약도 좋고, 한방소화제도 좋아요. 한방소화제는 소화효소나 아니면 위장관 운동하는 작용, 위장 강화하는 작용들이 복합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상비소화제를 딱 드셔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운동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운동은 다른 운동이 없어요.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우리 40분 이상 걷기. 걷는 운동들이 가스를 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항상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걸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앉아서 걷기를 해주시면 돼요. 앉아서 걷기.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기댄 뒤에 걷는 동작을 하시는 거죠. 걷는 동작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걷기도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배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위장관의 흐름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 마사지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방적으로 위장에 좋은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합곡이나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체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를 전에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우리 합곡이랑 내관 혈자리 어디냐면 우리가 첫 번째 손가락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사이를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쪽이 합곡이라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손목의 아래쪽에서 세 손가락 아래쪽 중간에 있는 혈자리가 내관이라는 혈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혈자리를 꼭 눌러서 10번 세고 천천히 떼고, 꼭 눌러서 10번 세고 좋아진 걸 느끼면서 천천히 떼고, 이것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소화가 안 될 때는 한 끼 딱 굶고 대변을 쫙 빼내고, 그 다음에 운동, 걷기 운동과 복부 마사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혈자리 자극. 그런데도 소화가 안 된다.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게 반복이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기 같은 게 제일 잘 생기고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체기가 반복이 되면 체하고 덧나고 굳어지고 체하고 덧나고 굳어지면서 위장관의 움직임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굳은 것들을 쫙 풀어내면 되는데 그게 담적이라는 겁니다. 위장관이 경직되고 굳어지는 형태, 그러면서 담적이라는 것이 쌓이면서 전신 증상을 유발해서 소화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담적 증후군의 패턴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서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을 해서 치료를 받아주시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소화 안 되는 증상들이 낫게 된다. 편안한 위장으로 쭉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으로 소화 안 될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